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에 육박해 전국에서 18만 6,1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17일간 호화판 해외 출장을 간 공기업이 있습니다. 비용이 1억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기관 등은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얘기입니다. 뉴스타파가 베일에 쌓인 이들의 호주 출장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2월 최이봉 사장 등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6명은 17일간 호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드니와 브리즈번, 멜번 등 호주 주요 도시를 두루 다녔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들의 출장 계획 문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그린수소 개발 파트너 발굴. 방문 예정인 기관의 이름과 상세 일정 등이 적혀 있습니다. 호주 주정부와 기업 등 13곳을 방문하고 우리 산업부가 주최하는 수소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이런베이와 골드코스트, 블루마운틴 오페라하우스 등을 관광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현지 이동 차량은 벤츠와 BMW 고급 차종입니다. 취재진은 최이봉 사장 등 가스공사 임직원이 출장 계획서대로 호주 현지 기업을 방문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방문하겠다고 돼 있는 12곳에 가스공사 측이 실제 왔는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보낸 12개 기업 중 6곳에서 답이 왔는데 뭐 미팅이 저희가 계획된 바가 없고 안 만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처럼 세 곳에서 애초에 가스공사와 만날 계획이 없었다거나 면담 일정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왜 계획대로 방문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묻자 가스공사는 이 출장 계획서가 가한 단계의 자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출장 5일 전인 2월 10일에 최종 저장된 것으로 나옵니다. 출장 며칠 전 작성한 이 일정이 가스공사가 말한 대로 가안이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17일간의 출장 계획을 졸속으로 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타파는 실제 출장 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스공사 측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장 계획 문서에 적힌 주말과 휴일 관광 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호텔 방에서 일하거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는 가스공사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차량 렌트 비용은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이봉 사장 일행은 호주 체류 15일 동안 벤츠, BMW 등 고급 차종을 이용했는데 그 비용만 3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하루 200만 원 꼴, 웬만한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가스공사는 이용 가능한 승용차가 BMW 7밖에 없었다. 벤보다 비용이 싼 BMW 7을 렌트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스공사가 출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한 호주 출장 요약서에는 방문 기업이 익명 처리돼 있습니다. 공시 보고서에는 16곳의 현지 기업 등을 방문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반면 해외 출장 방문 기관 이름을 공개하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17일의 장기 해외 출장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사나 시장형 공기업 11곳의 기관장 해외 출장 현황을 보면 가스공사가 한전, 한수원과 함께 모두 6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출장 일수는 가스공사가 한전이나 한수원보다 2배나 많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산업부 주최 호주 현지 행사에 참석한 한국 남부발전의 경우 출장 일정이 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가스공사 최이봉 사장 일행의 호주 출장에는 모두 1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낭비성 출장이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가스공사 측은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출장이었다며 낭비성 출장이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방문 기업 이름 정도는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명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